2만 명이 몰려 8천억 원 넘는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밤새 계속되는 삼바의 강렬한 리듬과 함께 브라질은 나흘 동안 이어지는 카니발의 열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레인다의 단의 배송 KBS 뉴스 박영만입니다. 현실이 아닌데도 현실처럼 보이는 것, VR이 가상현실인데요. 이 가상현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김희용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영화 속 주인공들. 알고 보니 악당들과의 싸움에 대비해 가상현실 속에서 미리 훈련을 한 겁니다. 이런 가상현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스마트폰에 가상현실용 앱을 내려받고 띄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기기를 쓰고 주위를 둘러보면 마치 진짜 석굴암에 와 있는 것처럼 시선에 따라 3D 입체 영상이 펼쳐집니다. 기기에 내장된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그에 맞는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머리 움직임과 화면상에 나타나는 그 딜레이가 최소화돼서 사람이 이상한 느낌을 안 갖고 그 체험에 대해서 몰입감을 가지고 가상현실은 가상관광이나 게임, 교육용 시뮬레이션 등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이 때문에 복잡하고 비싼 가상현실 장비를 단순하고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